31. 전쟁 기계와 전쟁. 전쟁 기계는 언제 파괴적인 기계가 되는가? 전쟁 기계란 전쟁을 생산하는 기계이고 그런 기계의 특이성을 구성하는 배치를 뜻합니다. 이는 천혜고원에서 제시된 개념인데 국가장치와 대비됩니다. 영토성과 통제, 재생산과 보존의 벡터를 가동시키는 국가장치와 반대로 전쟁기계는 탈영토화 운동과 창안, 변환의 벡터를 가동시키는 기계입니다. 이는 모두 딜로에즈 가타리가 좋아하는 성분들이니 전쟁기계는 긍정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처럼 국가장치에 영유되어 이용되는 것도 있고 테러기계처럼 파괴와 절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기계도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장치를 장악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치즘이나 CIA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전쟁기계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 의미의 전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의미에서 전쟁이란 승패를 다투는 적대적 대결을 뜻합니다. 무기를 동원한 파괴적 폭력이 전쟁의 이미지를 채색하고 있지만 냉전이나 휴전처럼 물리적 폭력이나 파괴가 동반되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폭력의 행사가 전쟁의 본성은 아닙니다. 승패를 다투는 대결 또한 전쟁의 본성이 아닙니다. 권투나 격투기는 폭력을 사용하여 승패를 다투지만 전쟁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고 판정의 척도가 있는 그런 대결과 달리 전쟁에는 심판도 없고 공통의 척도나 규칙도 없습니다. 이는 전쟁과 법정 투쟁을 가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경쟁 또한 전쟁이 아닙니다. 종종 흥망이나 생사가 걸리기도 하지만 경쟁이란 이윤이나 생산성 등 공통의 척도 아래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요컨대 전쟁이란 공통의 척도도 심판도 없이 승패를 다투는 적대적 대결이라 하겠습니다. 즉 전쟁이란 물리적 대결만이 아니라 차라리 가치나 원리, 척도의 대결입니다. 따라서 전쟁에서의 승리란 물리적 점령만이 아니라 영혼의 점령을 뜻합니다. 가장 좋은 전쟁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라는 손자의 말이나 좋은 전쟁에선 화약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니체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전쟁 기계란 물리적 충돌 이전에 벌어지는 이런 전쟁을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무언가를 그런 기계로 작동하게 하는 배치입니다. 딜로에즈 가타리는 전쟁 기계의 외부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전쟁 기계는 국가 장치에 대해 외부적이고 국가적 사유 모델에 대해 외부적입니다. 외부성이란 최고의 원리나 규칙, 권력과 통제의 바깥에 있음입니다. 즉, 그로부터 벗어나 있음입니다. 인식론이나 사유론에서 전쟁기계란 초월자, 즉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당연한 규칙이나 감각에서 벗어난 사유나 행동, 정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통제받기를 거부하는 정서가 전쟁기계를 형성한다. 가령 니체나 아르토, 크라이스트의 책은 그 자체로 전쟁기계라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의 전쟁이란 초월적인 원리나 지배적 규칙, 국가적 권력에 개의치 않고 심지어 그것과의 대결도 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삶과 다른 세계를 창안하려는 운동입니다. 하나의 법칙 혹은 공리적 규칙들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을 창안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기하학 자체이던 시절에 거기에서 벗어나 그것에서 제외된 곡선을 다루었던 아르키메데스의 기하학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포물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같은 문제를 들고 기존 공리계와 대결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로부터 벗어나서 사유한 것입니다. 이는 왕립과학과 대비되는 유목과학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화폐가 모든 것의 가치 척도인 사회에서 화폐로 계산되지 않는 어떤 가치를 창안하거나 추구하는 것도 이런 전쟁에 속합니다. 가령 경제학이 가치 개념 자체를 지배하는 지금 시대에 공동체나 기후 문제 등 거기에서 벗어나 다른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 운동이 그러하지요. 지배적 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을 창안하려는 예술가의 시도도
이러한 전쟁에 포함됩니다. 지배적 가치나 원리에서 벗어난 어떤 것의 창안이나 창조는 그 자체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쟁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은 현행적이지 않습니다. 가시적 충돌이 반드시 동반되지도 않으며 충돌조차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발생합니다. 이런 전쟁은 심지어 잠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는 기존의 원리나 규칙, 권력에 개의치 않고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에 의해 추동되기에 그 자체로 긍정적이며 대결과 파괴 같은 부정적 계기를 함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지배적인 어떤 것과의 긴장 속에서 형성된 것일 때조차 그것과 대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려는 것입니다. 전쟁, 특히 파괴나 복속, 절멸 같은 물리적 승패가 동반되는 전쟁은 전쟁기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존 권력이나 규칙에 개의치 않는 제멋대로의 운동이 힘을 갖고 뻗어나가며 기존의 가치나 권력과 충돌하게 될 때 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쟁 기계가 전쟁에 선행한다고 해야 합니다. 충돌은 전쟁 기계가 힘을 갖고 뻗어가려 할 때 발생합니다. 국가뿐 아니라 학교나 기업 등 권력의 통제 아래 있는 집단이면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이념적 대결이든 물리적 대결이든 명시적 탄압이든 묵시적 억압이든 충돌로서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유목민과 정착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유목민은 어디로든 가려는 탈영토화 운동을 본성으로 합니다. 정착민은 대지에 넘어선 안 될 울타리를 쳐서 영토화하고 그 영토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는 유목민의 이동이나 운동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가령 유목 생활을 하던 북미 인디언과 새로 정착한 백인들이 그랬습니다. 땅을 나누어 달라는 백인들의 부탁에 대해 선주민인 인디언들은 대지는 우리 이전에 있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울타리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를 부수고 갈 길을 가는데 백인들이 총을 들고 달려옵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니 침범하지 말라고. 유목민의 전쟁 기계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런 조건에서입니다. 유목민의 탈영토화 운동은 그 자체로 전쟁을 위한 게 아니지만 정착민이 벽을 세운 곳이면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전쟁 기계의 조건도 목표도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전쟁을 동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 기계와 유목민의 강한 인접성을 보게 됩니다. 전쟁 기계는 그것이 국가 장치에 대해 외부적이고 군사제도와 구별되는 한 유목민의 발명품이다. 전쟁 기계의 외부성이란 벽이 되는 규칙에 개의치 않고 내키는 대로 어디로든 가려는 운동을 함축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모든 방향으로 열려있는 공간을 요구합니다. 유목도 그렇습니다. 통상 루틴화된 이동의 경로를 갖지만 그것에 제약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로든 가도 됩니다. 초원이 바로 그런 공간이지요. 이처럼 모든 방향으로 열려있는 공간을 딜레즈 가타리는 매끄러운 공간, The Smooth Space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미리 정해진 경로를 갖는 공간, 흐름을 규제하기 위해 홈을 파놓은 공간을 홈 페인 공간, The Striated Space라고 합니다. 도시가 전형적인 홈 페인 공간입니다. 자동차나 대중의 흐름, 물의 흐름, 상품의 흐름 등 모든 흐름이 도로나 수로처럼 미리 파놓은 홈을 따라서만 흐르도록 한 공간이지요. 여기서 홈을 벗어난 흐름은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됩니다. 도시나 국가에서 통치 내지 치안이란 모든 종류의 흐름이 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가 장치와 전쟁 기계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홈에 개의치 않고 운동하려는 기계와 홈 안에서 움직이게 하려는 장치 간에는 충돌이 불가피하니까요. 도시와 경작지를 초원으로 되돌리려는 청년 징기스칸의 꿈도 여기서 생겨났을 겁니다. 전쟁기계는 매끄러운 공간을 만들며 그 안에서 자리를 바꾸고 그에 대응하는 민중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쟁기계에는 전쟁기계만의 고유한 작동 방식이 있습니다. 딜레즈 가타리는 이를 공간 지리적 측면, 산술 내지 대수적 측면,
그리고 감흥적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합니다. 이는 모두 유목민의 실존 조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간 지리적 측면. 유목적 전쟁기계의 작동 방식은 정착민의 점적인 것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선적입니다. 점적인 체계에 반대되는 것은 선적, 아니 차라리 다선적 체계다. 다선적이라 함은 한 점을 통과하는 선이 혹은 한 점에서 분기되는 선이 많다는 뜻입니다. 매끄러운 공간이란 말과 상응하지요. 선형적이라는 말에 함축된 직선성이나 순차성과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선적인 작동 방식에서는 점에 대해 선이 우위를 점하며 선은 어느 방향으로든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구부러지고 변형될 수 있습니다. 정착민도 이동하지만 시점과 종점이 분명하고 선의 궤적은 두 점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출장이든 이사든 목적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경로 자체는 중요하지 않기에 대개 최소화하려 하지요. 그래서 직선을 선호합니다. 유목민도 머뭅니다. 대상들은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이동하고 유목민도 머물 곳을 찾아 텐트를 치지만 머무는 곳이 꼭 거기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는 도중에 다른 곳으로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머무는 점이란 이동하는 궤적이 통과하는 점의 하나이니 선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선이 중요하다 함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디를 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서유기에서 손오공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유목민의 공간은 매끄러운 공간이며 탈영토화가 일차적입니다. 이런 공간은 각각의 국소적 점들이 모든 곳으로 향해 열려 있다는 의미에서, 즉 절대적으로 열려 있다는 의미에서 국소적 절대성을 갖습니다. 또 하나, 유목민의 공간은 근거리 공간이고 촉감적입니다. 초원에서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 별로 없기에 길을 찾으려면 동물이나 다른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 계절에 따른 바람의 방향이나 풀의 상태 등을 읽어야 합니다. 눈조차 지금 여기의 표면을 만져서 특계성을 읽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정착민의 공간은 시각이 우위를 갖는 원거리 공간입니다. 소실점과 지평선이 모든 것을 담기에 포괄적이지만 한 시점에서 보이는 대로만 담는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상대적 포괄성에 불과합니다. 둘째, 산술 내지 대수적 측면. 영토기계인 도시나 국가에겐 기하학이, 전쟁기계에겐 산수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때 수나 산수는 정착민이나 국가장치의 산수와 다릅니다. 이집트 그리스의 기하학은 영토를 구획하고 범람으로부터 그 구획을 유지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지요. 국가장치는 계산을 하지만 이는 영토에 부과되는 조세를 위한 것이니 영토적 기하학 안에 있습니다. 더하고 곱하는 게 가능해야 하니 동질적 적도, 단위원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 유목민은 영토도 소유도, 주소도 없습니다. 그들은 집단의 기동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수적 구성체, numerical composition을 발명했습니다. 이는 가문의 혈통적 조직이나 정착민의 영토적 조직과 대비됩니다. 끊임없는 집단적 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목민은 10호대, 100호대, 1000호대 등으로 사람들을 묶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집단에는 이름처럼 번호가 붙습니다. 남들은 알기 힘든 이름이니 암호적 성격을 갖습니다. 이런 구성 방법은 지금도 국가에 의해 영유된 전쟁기계인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5사단 12연대, 4중대 8분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경찰이 서울시경, 서대문경찰서 등 영토적으로 조직된 것과 대비되지요. 이렇게 사용되는 수는 기수도 서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명목수만도 아닙니다. 10호대 10개면 100호대이고 100호대보다는 1000호대가 10배 크다는 식으로 셀 수는 있지만 대충 셀 뿐입니다. 즉 척도가 되는 수를 갖는 동질적인 수가 아니기에 엄격한 계산은 무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무의미한 계산이라 할 수는 없지요. 다른 종류의 계산이지요. 스키타인처럼 인간 하나, 말 하나, 활 하나로 요약되는 구성도 아니를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로 두 마리 말과 마차 하나, 두 사람이 한 단위를 이루는 경우는 2 곱하기 1 곱하기 2는 1,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도 이런 식의 산수에 속합니다. 유목민의 이러한 수를 딜러에스 가타리는 세어지는 수, The Numbered Number와 대비하여 세는 수, The Numbering Number라고 말합니다. 전쟁 기계가 사용하는 암호 또한 이러한 수에 속합니다. 셋째, 감흥적 측면에서 핵심적인 것은 무기와 도구 간의 차이입니다. 1. 무기는 밖을 향해 투척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에 외향적이고 원심적이라면, 도구는 안으로 투입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에 내향적이고 구심적입니다. 같은 칼도 안을 향해 사용되면 도구가 되지만 밖을 향해 사용되면 무기가 됩니다. 2. 속도에 대한 관계가 다릅니다. 던지든 찌르든 무기에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없으면 던져지는 것은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강한 속도는 볼트, 너트 같은 도구도 무기로 바꿉니다. 도구 또한 속도가 중요하다 하겠지만 이는 재료의 저항을 이기는 정도로만 제한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속도는 재료를 파괴하니까요. 그리고 도구의 사용인 노동에는 생존의 무게를 견디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3. 도구가 노동을 짝으로 한다면 무기는 모든 방향으로 치고 나가는 자유행동을 짝으로 합니다. 공부나 요리도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라면 노동이 되지만 자신이 궁금한 것을 풀거나 자신의 상상을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자유행동이 됩니다. 전자는 정해진 장소에서 주어진 방식대로 해야 하지만 후자는 어디에서든 내키는 대로 해도 됩니다. 4. 노동자에겐 노동자가 도구나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부여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면, 전쟁기계에겐 전사들이 말이나 칼 등의 무기와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감흥이 중요합니다. 말이나 칼과 하나 되어 작동하는 신체의 감흥은 인간이 말이나 칼에게 느끼는 감정과 아주 다른 것이지요. 감흥은 인간을 말 되기, 칼 되기로 인도합니다. 5. 마지막으로 도구 기호, 무기 보석의 상응성을 여기에 추가합니다. 전쟁 기계와 노동 기계, 무기와 도구를 구별해 주는 것은 배치의 차이입니다. 계산이나 이동 또한 어떤 배치 속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쟁 기계란 국가 장치나 노동 기계와 다른 종류의 활동을 생산하는 기계이지만 어떤 것이 전쟁 기계로 작동하는지 국가 장치로 작동하는지를 구별하게 해 주는 것은 배치입니다. 전쟁 기계의 세 측면이란 역으로 어떤 것이 전쟁 기계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규정해 주는 성분이라 하겠습니다. 가령 수적 구성이 혈통적 조직을 대체하고 국가의 영토적 조직을 쫓아버리는 것, 혈통적 귀족정과 제국적 공무원의 형성을 동시에 물리치는 것, 이런 것이 전쟁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정착민과 유목민의 차이도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이동성이 유목의 본성은 아닙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비행기를 타지만 오직 하나, 돈 버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 할순 없습니다. 모든 선을 하나의 점에 종속시키는 정착민입니다. 지배적 가치나 초월적 원리에서 벗어나 모든 곳으로 열린 자유행동의 배치 안에 있다면 가부좌하고 종일 방 안에 앉아있는 것도 책을 읽고 쓰는 것도 유목입니다. 유목민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토인비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자리에서 하는 여행을 말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도시 같은 혼폐인 공간에 머물며 은밀히 매끄러운 공간을 창안하는 것, 이중인처럼 불모가 된 공간을 버리고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는 법을 창안하는 것이 유목민이고 전쟁 기계입니다. 유목에 대한 외연적 규정과 대비되는 강도적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 기계는 전쟁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전쟁만을 목표로 하는 전쟁 기계도 있습니다. 창안이라는 긍정적인 힘을 상실한 채 기존의 세계나 질서의 파괴만을 겨냥하는 부정적 전쟁 기계가 그것입니다. 테러리즘이 이런 경우입니다.
파괴적 전쟁을 위해 국가 장치를 장악하여 사용하는 전쟁 기계도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것을 전쟁이라는 목적에 종속시키는 총력전이나 나치당의 파시즘이 그렇습니다. 칭기스칸의 후예임을 자처했으나 몽골의 평화를 이룬 몽골 제국과 반대로 순수한 정복과 파괴를 향해 치달렸던 티무르 제국도 이런 경우라고 말합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존 함대와 군사용 인공위성 등을 이용해 지구 전체를 전쟁의 장으로 만들고 국가적 장치를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계속으로 평화마저 공포와 억압에 의한 전쟁의 얼굴로 만들고 있는 포스트 파시즘적 전쟁 기계입니다. 이들 모두 죽음의 선을 그리는 전쟁 기계입니다. 전쟁 기계란 개념이 긍정적 개념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경우이지요. 중요한 것은 전쟁 기계란 개념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전쟁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동시에 창조하는 조건에서만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긍정적 탈주선을 그리는 것입니다.